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근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나눠줄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비를 지자체에 주면 지자체가 그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나눠주는 건데 지난해 마스크 한 개당 단가는 최저 400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스크 입찰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보다 낙찰 단가가 낮아져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보급했던 상황입니다. 지난해 194억 원을 써서 저소득층 1인당 평균 31개 마스크를 줬고 올해 예산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업체랑 계약을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도 마스크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단가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현재로는 따로 계약을 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 등 다른 지자체는 원래 이달쯤에 공급받기로 했던 마스크 공급이 늦어지면서 4월 달에나 마스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미세먼지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저소득층이 제때 마스크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